최근 결혼 소식을 알린 유튜버 하늘의 남편 강모 씨가 과거 스포츠 승부 조작 브로커 활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유튜버 하늘이 비연애인 신랑과 결혼식을 진행해 기쁜 소식을 알렸는데요. 결혼식에는 뷰티 크리에이터 젤라, 브레이브걸스 출신 BJ 박서와 유튜버 신님, 인플루언서 손채리 등 하객만 10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었습니다. 또 이병헌, 이민정 부부, 가수 김희철, 송민호 등 쟁쟁한 연예인들이 결혼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소유, 김종국, 이하늘, 유세윤 등이 축가에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죠.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것 같은 결혼식이었지만 27일 SBS 연예뉴스가 초특급 연예인 하객으로 화제가 되었던 유튜버 하늘의 남편 강 씨의 과거 범죄 전력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강 씨는 2012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프로배그 승부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 씨는 2019-2010 시즌 전 남자 배구 선수인 연모 씨에게 실수를 가장한 승부조작을 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와 관련 스포츠 경향은 같은 날 연예인 지망생이었던 강 씨가 유명 개그맨 A 씨와의 친분을 승부조작에 이용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전주라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죠. 문제는 하늘 역시 과거 e스포츠 선수에게 접근해 불법 도박 관련한 승부조작을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는 점인데요. 당시 하늘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 중 학교폭력 가해 및 직장 내 갑질 의혹에 대해선 사과했지만 승부조작 브로커 활동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유튜버 하늘은 초호화 결혼식 역풍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늘은 지난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저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 모두 법무법인의 위임에서 강력 대응 진행 중입니다 라고 밝혔죠. 이와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올리기도 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뭐 본인이 선택한 남자이니까 백년해로 하세요. 헐, 그럼 축사랑 축사했던 연예인들 걸으면 되는 건가? 전 돈이 없어서 메모장만 키겠습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